빨리 가겠습니다. 저도 지금 안 나오고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밑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키가 작으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지켜왔어요. 우리가 또 말을 타던 민족이기 때문에 다리가 길면 다리가 끌려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짧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더니 이제 와서 키 큰 감독원이나 성시경 이런 애들이 마치 자기네가 지킨 것 마냥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인정받고 살잖아요.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가수분들만 네 분 남았습니다. 다섯 분 남았는데 이분들 전원 다 20대입니다. 전원 다 20대라서 아마 느낌이 틀릴 거예요. 이따 뭐 인어공주도 올라오고 그래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첫 번째 젊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우리 공연팀 소개했습니다. 대중과 교감하는 전자 바이올린 리스트 자스민 양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장지혜입니다. 왜 거꾸로 신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붙잡고 싶어요? 예! 얼마나 만났어요? 작년 만났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 말고요. 김유정. 얼마나 만났어요? 430일 정도 만났어요. 아, 근데 울었어요? 공실 거꾸로 실었다는 얘기를 통보를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통보 받았어요? 근데 진짜 울 것 같아요. 아, 정말 붙잡고 싶어요? 예. 보겠습니다. 자, 여자친구 이름? 윤소원입니다. 왜 거꾸로 신었대요? 전화를 주고 바람났습니다. 바람났어요? 진짜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나요, 아직도? 아, 정말 좋아합니다. 나와서 꼭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자, 여자친구 이름? 허재영입니다. 왜 거꾸로 신었대요? 바람났습니다. 누구랑 바람이 났대요? 그 대학교 아는 친구랑 바람이 났다. 지금 사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몇 년 만났는데요? 1년 만났어요. 아, 꼭 붙잡고 싶나요, 그래도? 예,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붙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자친구 이름? 유혜선입니다. 왜 거꾸로 신었대요?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힘들어서? 아우, 너무 아깝다. 근데 얼마나 만났는데요? 910일 만났습니다. 와, 그럼 거의 1000일이 다 가까이 됐는데 헤어졌네요. 그래도 만나고 싶어요? 정말로 간절해요? 정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